짠, 딱. 올라와요. 올라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좀 들어온 다음에 시작할까요? 예. 딱. 딱. 1000분 오시면 시작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제우스. 제노스. 하이. 오. 지금 300분. 좀 들어오면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네. 1000분 들어오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얍. 안녕. 어, 됐다. 시작할게요. 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오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무슨 조합일까요? 저희 조합 어때요? 의외죠. 되게 상당히 제노랑은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제우스. 제노스랑 제우스입니다. 네. 정우 형이 저를 불러주는 별명이 제노스고요. 제가 정우 형을 부르는 거는 모두 다 알다시피 제우스. 제우스. 애들이 하도 제우스 해가지고 제가 제우스가 돼버렸네요. 근데 제노스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름 아니에요? 아 진짜? 난 몰라. 몰라요? 아 네. 여러분 뭐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나? 지금 저녁인데. 아 맞아요. 이게 제노스가 원펀맨. 원펀맨에 나오는. 나 그거 안 봤어. 안 봤어요? 재밌어? 진짜 재밌어. 아 진짜. 여러분 잘생긴 제노와 제가 이렇게 V앱을 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아 네. 근데 여러분 이 조합 어디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아 여러분 어디서 봤을까요? 혹시 보셨나요? 저희 이렇게 이 조합 보셨나요? 얼마 전이에요. 최근이에요. 얼마 전인데? 최근이에요. 아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 있을 거예요. 얍. 맞아요. 쇼케이스 맞아요. 쇼케이스. 쇼케이스에서 마지막, 네. 저희가 이렇게 두 명이서 마지막 이제 귀가하시는 팬분들을 이렇게 배웅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쇼케이스를 오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죠? 배웅조합. 아, 네. 배웅조합. 저희 배웅조합. 배조.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고. 괜찮아요. 다음에 꼭 저희 보도록 해요. 다음에 꼭 봐요. 알지. 고3 응원해줘. 정우 형 데뷔 후 첫 쇼케이스 소감 알려달라고 하시네. 제가 이 소감을 되게 많이 이렇게 계속 말했었는데 이렇게 쇼케이스를 했을 때 일단은 와 내가 진짜 이제 데뷔를 했구나 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진짜 더 열심히 하고 잘해서 여러분들에게만 잘 멋있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정우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제노는 어땠어요? 저는 사실 쇼케이스를 지금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 위영 때 한 번 하고 지금 두 번째인데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쇼케이스 느낌보다 되게 더 약간 미니 콘서트 느낌 나지 않았어요? 아 미니 콘서트 되게 너무 곡도 많이 했었고 맞아요. 음악 방송을 할 때는 네. 이제 제가 이제 처음 했잖아요. 음악 방송 할 때는 이제 막 카메라 찾기 바빴단 말이에요. 와 되게. 진짜 어려워요. 나 빨간불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어디 봐야 되지? 근데 이제 팬분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팬분들의 응원을 듣고 하니까 더 해피해졌다는 네 그런 네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날이었죠. 형 그럼 우리 오늘 이것도
처음인데 우리가 처음 만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연습생 처음 만난 저희가 아, 때는, 형 언제 들었죠? 때는 바야흐로 바야. 이 정확하게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예, 연습 회사를 들어왔으니까 그때 아마 제노를 처음 봤었을 거예요. 제가 네. 18살인가? 17살? 18살일 거예요 아마. 그때 제노를 처음 봤는데 제가 그때 아마 중1이었을 거예요. 어 맞아 맞아. 네. 그때 제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많이 컸어요 제노가. 근데 와, 처음 본 생각, 처음 본 소감, 잘생겼다. 캬, 조각이 따로 없다. 진짜 이. 저는 종우 형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형이 원래 축구하다 축구했었잖아요. 학교에서 축구했지. 네, 좀 학교에서 축구하다 왔는데 했었지. 그 연습실에서 연습하다가 갑자기 형들이 야 연습생 한 명 더 들어왔대 이러면서 축구했던 애래요 그러길래 뭐 궁금했었는데 딱 오자마자 저희 아, 앞에서 프리스타일 춤춘 거 아니야 기억나요? 어떤 형이 저한테 그걸 시켰어요 프리스타일을. 그래서 아 이게 아 신고식을 해야 되는구나. 아 되게 아 어떡해 이러고 있었는데 아이 내가 모르겠다 하고 했는데 하, 형 그때 춤 좀 배웠었어요? 아 제가 조금 춤을 이제 배우고 왔습니다. 아 네. 이렇게 좀 의외일 수도 있지만 제가 춤을 배우고 딱 그 프리스타일 할 때 막 바운스 하고 막 아 맞아 맞아 열심히 했지. 있겠네. 열정이었지 청춘. 네. 제노는 저 어땠어요? 형 그때 형 완전 바가지 머리에다가 아 맞아요 그건 줄 알았어요. 그 웹툰 중에 웹툰 중에 그 연애혁명 아, 어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안녕 오 빵빵이요 형 이리 와 원래 어 힘들어. 딱 형 오는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딱 맞아. 왔네요. 왔다 왔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어 사실 오늘 그 조합이 제가 만들었다고 해도 다름없는. 어. 형이 만들었어요? 그죠. 나의 아이들. 아이 내가 그거 봤단 말이에요, 형. 형이 그거 한 거 봤어요. 그 내가 127 최애는 형이고. 그죠, 나죠. 자기고 이제 드림체에는 제노고 유체에는 하는데 되게 머뭇거리더라고요. 네 머뭇거리죠. 생각을 하는데 아 마지못해 정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슬펐다네. 그래서 슬픔이 재소환. 아 잠깐만 어 더워 어 더워 네. 뭐가 더 왔어요? 연습하다 왔어요. 원래 같이 시작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늦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아 네. 정말 제가 어 제가 모았죠 이 그 아이들 이 조합이 근데 늦게 오셨어요. 제가 늦었어. 그래서 이 조합 이름이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최고로 애낀다. 아니요 부재 도영픽. 도영픽 네. 도픽. 도픽 일단 내픽 도픽 내픽 나 네, 그렇습니다. 너네 그 여기서 순위를 굳이 매기자면 내가 1등인 거지. 네. 그리고 제노 2등 저 2.5등 아니요 2.5등 둘은 순위가 그래도 같아요. 아 진짜요? 사실 제노가 좀 더 그렇죠. 그런 거 좀 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제가 노력해서 오늘 그 이걸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떤 걸 좀 그래도 보여줄까 하다가 우리 제가 소장하고 있는 제노 사진 와 이거 뭐야? 제노 애기 때 사진을 제가 이거 언제예요? 소장하고 있어. 와 귀엽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형이랑 한강 갈 때. 네. 아 그때쯤이었어요. 아니,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제노가 왜 제가 저의 최애가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요. 제 최애가 된 시점이 있어요 확실히. 방금 제노가 한강 갔을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제노가 최애가 됐습니다. 오. 아. 왜냐면은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저희가 쉴 때였어요. 저희가 아 그때 정호가 같이 숙소를 안 살았어서 맞아요 뭐지? 어땠냐면은 그 휴일을 주셨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형들은 밖에 나가서 막 놀기 좀 이렇게 돌아다니기라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애들이 너무 애들이라서 이렇게 마음껏 돌아다니기도 좀 이렇게 약간 그러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제노와
이 재민이, 그 동혁이 등, 그 지성이는 없었죠. 지성이 없었던 거예요. 등등 아기들을 데리고 제가 한강을 놀러 갔어요. 한강을 놀러 갔는데 정말 그 사춘기 소년들답게 말을 정말 안 듣더군요. 아, 질풍노도. 네, 질풍노도의 시기답게. 질풍노도의 시기답게. 형이 이렇게 뭐 하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러면은 뭐 하고 싶다고 얘기하다가 뭐 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계속 막 뭐 사달라 그러고, 뭐 축구 하고 싶다 그러고, 막 자전거 타고 싶다 그러고, 동혁이가 그렇게 말썽을 부렸는데. 아, 진짜요? 그때 유일하게 제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던 제노가. 형 힘들죠? 오늘 하루 저희 놀아주느라 고생했어요. 아, 제가 그랬다고요? 네, 그랬어요. 제가 그런 멘트를 했다고요? 진짜 형 고생했어요. 얼마나 그때 힘들었겠습니까? 애기들 몇 명을 데리고. 저도 데려가 주면 안 돼요? 지금 애긴데. 21살인데. 아, 죄송합니다. 정우 형 몇 짤? 애기들. 그때 제노가 저의 최애로. 그때 막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 오리배. 아, 맞아. 오리배 타고. 오리배 타고. 뭐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 빌려서 타고, 한강 그 치킨 먹고 라면 먹고 막 그랬었는데. 아, 재밌었겠다. 그 바닥에 앉아서. 그때 동혁이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과 제노에게 감동을 받았던 그 기억. 그날 동 해찬이 다쳤어요, 자전거 타다가. 맞아요, 다쳤어요. 다치기까지가 제가 속이 터져요. 진짜 다 제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혼자 열심히 자전거 타다가. 드림이랑 형 혼자 이렇게. 네. 그 드림이 다 있진 않았고. 드림 애들 몇 명과 저 혼자 있었어. 근데 그 외로 따로 형이랑 되게 많이 다니지. 아, 맞아요, 맞아요. 따로 밥도 먹으러 가고. 그 아직도 기억나요? 닭갈비. 닭갈비. 그때 제어의 최애가 돼서 제가 제노만 이제 챙겼던. 아, 이래봬도 이제 이제 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제 도영이 형이 진짜 저희를 되게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느껴요. 그래서 왜냐면 얼마 전에도 제 생일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축하를 안 해줬지만 도영이 형이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축하 받지 않았어요? 축하 잠시? 선물까지. 아, 네, 맞습니다. 선물도 맞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번에. 근데 그걸 진짜 사주더라고요. 네, 그 정도는 뭐. 와, 그래서 이거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좀 약간 부담이 됐어요. 다음에. 근데 처음에 안 쓰는 거예요. 뭐 처음에 에어팟 사줬거든요. 아, 에어팟. 근데 처음에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거 다시 팔려고. 아, 일부러 뭐. 그러고 있나? 나 그랬는데. 아, 뭘 팔아요. 애낀다고. 제가 요새. 그리고 정우가. 네. 정우가 정리병이 있거든요. 네. 정우가 이렇게 각을 좋아해요. 각. 아, 맞아. 뭐 끝. 이렇게 접으면은 무조건 칼같이 접는 걸 좋아해요. 그 항상 옷 갈아입을 때 이렇게 해갖고 막.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막 정리 다 해놓으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장난 많이 쳤거든요, 종호한테. 근데 그 에어팟도 깔끔해야 된다고 면봉으로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 제가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대요. 그거 자석 때문에 되게 다 붙지 않아요? 아, 지금 제가 요새 에어팟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게 정리 또 청소를 얘가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네. 근데 지금은 진짜 이게 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편해요. 잘 쓰고 있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정우가 저의 최애가 된 계기는요. 사실 계기는 딱히 없지만 정우가 되게 생각보다 되게 여린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여림에 제가 모성애를 느꼈어. 모성애를 불러일으켜서 제가 정우를. 왜 언제 그런 걸 느끼셨어요? 되게 우크라이나 갔을 때도 그 되게 추위도 많이 타더라고요. 정우가 그래서 막 엄청 되게 우크라이나가 춥긴 했지만 엄청 바들바들 떨어가지고 아 진짜 정우가 되게 몸이 약하구나. 그래서 가서 이렇게 담요도 이렇게 해주고 좀 춥지 않냐고. 그리고 그거 그 첫방 비하인드. 첫방 때 네, 비하인드 울었잖아요. 아, 그만해요. 울어가지고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우 형인가?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게 나올 줄 몰랐는데. 근데 약간 예상은 했어요. 왜요? 정우가 그 뒤에 뭐지? 카메라 리허설을 딱 하는데 뭔가 되게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설마 제가 울진 않겠지 했는데
딱 산옥 한번 끝나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그래 왜 그러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 근데 형들이 아 네 잘 그래도 마지막까지 멘트 자판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만 나오면은 형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아, 전 배웠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취입식 교육, 취입식 교육. 여러분 저희의 사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 요즘 정우이랑 친해지고 있어요. 아 친해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맞아요, 사실 맞아요. 제가 늦어서 둘이 하고 있다길래 네. 되게 걱정됐거든요. 약간 접점이 맞아요. 거의 없는 네. 사실 그래서 정우 형을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이때까지 연습생 때 이후 이로부터는 거의 만난 적이 이제 없었어요. 제노 선배님이다 보니까 이제 어렵기도 하고 뭔가 좀 더 다가가기에 힘든 너무 잘생기기도 하고 뭔가 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어떻게 친해질까 친해지고 싶다 이러다가 이제 마침 이제 NCT로 데뷔를 한 후 이제 친해질 계기가 있어서 요번에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제가 정우 형이 아직 막 연습하고 있었을 때 가끔 연습실 가면 형이 항상 진짜 피곤해 보였어요. 형 항상 아, 진짜? 항상 볼 때마다 막 쓰러질 것 같고 정우가 그때 제가 데뷔할 때까지만 해도 정우가 되게 막 맞아요. 애교쟁이였거든요 약간. 근데 그 뒤로 이렇게 연습실을 찾아오면은 어느 순간 되게 큰 형이 된 느낌? 되게 뭔가 어깨에 짐이 굉장히 많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정우가 왜 변했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데뷔를 하고 나니까 또 다시 그 애교쟁이로 네. 돌아오더라고요. 확실히 환경 차이가 있나 봐요. 그죠? 환경도 있고 뭔가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형으로서 제가 연습생에서 그때는 맞아. 제 맏형이었기 때문에 사실 정우가 그때 이런 정말 그 진짜 이 형이었거든요 완전. 아 맞아요. 애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진짜 저번에 답답하다 데뷔하고 제가 정우랑 그 얘기하려고 그냥 농담 좀 하려고 연습실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연습생 후배가 제나한테 와가지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연습해도 되냐고 화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 이렇게 정우가 이런 사람이 됐다니라는 게 엄청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규율을 바로 잡았죠. 오 네.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규율을 바로 잡았다는 거. 네. 아 그리고 내가 옛날에 제노 셀카가 하나 있어 저장했던 게 있는데 잠시만 여기 있다. 이 셀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 이게 아마 얘 때문에 못 나왔을 거야. 아 진짜? 저 옛날에 얘가 누구야? 런진이 아니에요? 런진이가 안전벨트를 안 했더라고요. 오. 아, 그래서 그래서 못 나왔어요. 그 제노가 그 셀카 막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막 사진 업로드 같은 거 하려고 그 올렸는데 제가 너무 갑자기 귀여워가지고 저장해 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와. 그래서 이걸 저장했어요 제가. 한참 쎄고일 때 많이 발전했죠. 귀여워 저장해 놓은 사진이 있었어요. 언젠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사진 되게 많아. 사진 진짜 많죠. 내 사진첩에 보고 싶은 게 진짜 많을 텐데 몇 개만 보여줄게요. 잠깐만 우크라이나 갔을 때가 아, 상큼하다. 잠깐만 우크라이나 갔을 때가 언제지? 아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우크라이나 갔을 때 영상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아 맞아 맞아. 정우랑 이렇게. 근데 아 맞아 마크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런 이렇게 업로드 해지는 그 직원 누나를 제가 엄청 그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에 막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지금 4번에요. 아 보채고 있고. 보채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거 안 나오냐. 제가 그렇게 많은 영상을 그렸는데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했는데 너무 바쁘시니까 저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니까 미안하더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보채기가 이런 사진도 찍었어요. 이런 사진.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되게 눈 많이 오네요. 진짜 이때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아 이때 머리 진짜 파랬다. 이 거의 지성이 와 진짜 파랬어요. 많아 되게. 김정우, 내가 가지고 있는 김정우. 이외에도 사실 마크 사진도 몇 개 있고, 제가 진짜 애정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오 뭐야? 메인. 어 뭐야? 내가 메인 있는 모습을 내가 캡처함. 잠깐만요. 진정한 최애는 나다.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나는 나를 사랑한다의 그 가장 잘. 아,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정우 형의 최애는? 정우 형 최애, 정우 최애 누구예요? 저 최애요? 네. 아 우리의 최애를 공개해 보는 시간을 갖자. 아 네. 나는 이미. 형은 누구예요? 이 모여 있는 우리. 아. 저는 아 고민된다. 아 진심으로 말해요? 진짜? 어 네. 네. 아니 근데 뭐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요? 아 이거를 비즈니스 해도 되고 진짜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 그러면 전 요새 도영이 형이 저를 챙겨주고 제노가 저를 저랑 친해지고 있으니까 제도 클럽. 제도 클럽이요. 예. Yeah. 분위기 저희의 저희의 이런 파티에 오신 걸 환영. 분위기 좋네요. 분위기 좋네요. 저는 한번 언급한 적 있어요. 뭐요? 아 뭐. 맞아, 나 봤어. 봤어요. 봐가지고 내가 그 그래가지고 팬들이 야 도영아 해냈다. 야 도영아 너 성덕 너 성덕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딱 팬분들께서 최애가 누구예요라고 물어보는 순간 딱 떠오르는 사람이 형밖에 없었어. 도영아 너 너의 그 큰 그림이 그려졌다. 팬들이 대박. 오케이 내가 해냈다 해냈죠. 그 나 그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아 봤어요? 그 차에서 그때 진짜 현대와 SM이 함께하는 무빙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걸 봤어. 그래서 근데 사실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네. 또 약간 아 그냥 말하겠다 했거든요. 아 네. 하지 하려다가 왜냐면... 하려다가 또 네. 마크가 어차피 안 받을 것 같아서 저한테 하지. 그러니까 그때 니 그 보고 있는 핸드폰이 니 건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아 근데 사실 그때 음악 중심이었나? 그럼 끝나고 맞아요, 했던 맞아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도중에 한번 멘탈이 나가갖고 서로 웃기만 했거든요. 아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 그렇게 오랫동안 V에 본 거 몇 개 없었어요. 몇,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쭉 안 끊기고 딴 거 안 하고. 아 어, 진짜요? 막 다른 어플 안 들어가고 그것만 쭉 본 거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재민이랑 셋이서. 아, 또 보여줄 거 없나? 이럴 때 보여줘야 되는데. 뭐가 있지? 또 있나? 아, 뭔가 다른. 아, 그리고 맞다. 저 앨범 샀거든요. 앨범 사가지고 왔다고 제가 올렸잖아요. 근데 앨범 받았는데, 제가 포토카드를 그, 제노를 얻고 싶어서 기대했어요. 근데 안 나왔거든요. 누구 나왔어요? 재민이랑 쿤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쿤이 나왔는데 사실 아. 재민이랑 쿤도 잘 소장할 겁니다. 어? 나도 사고 싶다. 사세요. 지금 사야 돼. 아 지금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그래야 초동이 높아져. 초동. 야 그래야 지금 사야 돼 지금. 초동이 그거죠. 예, 네, 처음에 막 이렇게 아,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딱 아. 기간에. 와 지금 아 사야겠다. 사세요. 얼마예요? 너무 비싸. 16,300원. 어? 할인가 할인가. 아 진짜요? 응. 오 싸네. 그리고 저 포스터도 주문했거든요. 근데 포스터가 알고 봤더니 두 종이 있더라고요. 아닌가? 두 종이 있더라고요. 하나 봤어요. 하나가 그 있잖아 네. 쇼케이스 때 걸려있던 그거. 네네네. 그거 말고 그 블랙온블랙 옷 입고 아, 다 같이 그, 이렇게 아. 등대 있는 거 아. 그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 내가 갖고 싶었던 건 그 포스터였단 말이야. 그
뭐냐 등대군. 우리 그 높은 데에서 올라간 거는 내가 잘 못 나왔어. 내가 잘 못 나와. 너도 잘 못 나왔어. 네. 야, 우리 셋이 못 나왔어 그거는. 그래서 내가 그거 말고 그 등대군 있는 거 갖고 싶었는데. 근데 그 사진 보면서 진짜 드는 생각은 와 진짜 많다. 진짜 많다. 많았구나. 근데 그 다 한 번에 다 사진 나오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저처럼 그 최애 포카를 못 얻은 분이 꽤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얻으려면은 여러분들도 힘들겠다. 이해 잠깐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해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 하려 했는데 아 맞다. 제가 그 앨범 사면은 그 쇼케이스 응모된다고 그거를 그러려고 일부러 제가 산 거거든요. 아~ 앨범도 사고 싶었지만 그 무한저가 때도 앨범 사고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어디다 다 해도 다 응모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파는 사이트가 특정이 되더라고. 아~ 그 뭐냐 예스 거기 거기에서 사야만 쇼케이스가 응모되는 거더라고. 어디서 샀는데? 나는 새로운 나라. 아, 새로운 나라에서 샀거든. 아, 오케이. 새로운 나라에서 샀는데 나는 몰랐어요. 새로운 나라. 응. Yes, 24 hours. Yes, 24 hours. Yes, yes. 거기서만 되는 건데 right.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새로운 나라에서 사가지고 이 사람 그 팬분들이 다 광탈한 줄 알고 되게 비웃더라고. 광탈이 뭐예요? 그 광석탈락. 아. 광탈한 줄 알고 되게 비웃더라고. 근데 그것보다도 광석탈락보다 더 멍청한 그 판매처 실수. 바보였죠 제가. 그거 Yes 24 Hours인 걸 알았다면 내가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쇼케이스를 봤을 텐데 아쉽네요. 형이 하고 있는데 쇼케이스를 옆에서 봐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비워놓고 하는 거지. 아, 오, 신선하다. 내가 놀리는 거지 그 우리 시즌이들을. 나 때문에 한 분 못 오셨습니다. 재밌을 뻔했는데. 질문 같은 게 읽을까? 아 대박. 드림 버전에 지성이 사진이 없다고요? 아 진짜요? 아니요. 다시 어떻게 될 거예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 좋으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나는 우리 회사 사랑하거든. 내 최애는 이렇게지만 더 최애는 SM타운. 우리 선생님. 우린 가족이야. 그 요즘 팬분들이나 또 멤버 형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인데 저랑 형이랑 머리 염색하고 나서부터 닮았다고 지금 네. 팬분들이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닮았다고 얘기 막 이게 멀리서 보면 도영이 형인 줄 알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뭔가 약간 분위기가 비슷한 거 같긴 한데 달라. 저의 큰 그림이 맞아 떨어진다. 장난이고요. 저는 늘 고맙죠. 야자 타임 해주세요. 야자 타임 한번 할까? 오 야자 타임. 나는 너희에게 그 괜찮아. 나는 괜찮겠어요. 응 그럼 야자 타임 할까요, 좋아. 여러분? 어때요? 목 안 좋아 보인대요. 저 근데 진짜 목 안 좋아요. 감기 걸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부어서 그 뭐라 해야 되죠? 자꾸 약간 목젖을 건드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목젖? 그냥 혼자만의 느낌인데 그 있잖아요 약간 막 목젖 건드리면 약간 막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계속 드는 이게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막 그 있잖아요 막 그 있잖아요 그 목젖 건드리면 이 느낌 있잖아요. 아 헛구역질. 헛구역질. 아 헛구역질. 근데 그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빨리 가라앉히려고. 감기예요 형. 형 인생술집 네. 봤어요? 여러분 네, 감기 조심하세요. 인생술집
못 봤어요. 어 맞아. 마크 귀여워. 약간 클립 영상 봤는데 마크 형 진짜 귀엽다. 저희끼리 안에서 그거 엄청 했었거든요. 내가 어제 10시인가에 잠들었는데 오늘 아침 10시에 일어났단 말이야. 12시간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카톡방이 막 난리가 나있더라고. 우리 단체방이 마크 실검 1위에 대해서. 맞아, 실검 1위, 실검 1위. 초록빵 실검 1위.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되게 아쉬워했거든. 근데 중요한 건 마크도 같이 잤어. 같은 방이라서 10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는 거지, 걔도. 그래서 마크도 몰랐다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아 정우 형. 네. 형도 이제 20살이죠? 네. 정우 저는 20살. 와. 한살 넘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노 씨? 아니 너무 동안. 아 제노 선배님 너무하시네. 아니. 제노 선배. 제노 선배. 여기서 정우 형 주량은 얼마나 되냐? 저 주량이요? 오. 아 제가 이제 진짜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어디 나가서 이렇게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저 정우랑 술 마셔본 적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랑 이제 저 처음에 이제 배우고 이제 형들이랑 이게 형들이랑 멤버 형들이랑 있을 때 다 같이 한두 잔. 근데 정우는 술을 잘 못 마셔요. 네,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한 잔만 먹어도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되게 빨개져가지고 아 네. 귀여워. 저 미자 탈출 지금 3월이죠. 11월 남았어요. 11월 11개월 남았으니까 미자 탈출하는 순간. 아 민증 나왔어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민증도 있습니다. 쓸 수 없는 민증이지만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셋이서 오케이. 그때는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거예요. 곧 이제 끝낼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어떻게 마지막 그 인사를 어떤 식으로 해볼까 우리. 토형 픽. 도픽. 난 누구의 픽? 도형 픽. 제가 골랐지만 참. 난 도형이 형 거. 손 안 으면서 끝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네. 진짜 감당하기 힘들다, 정우. 정우의 감당하기 힘들. 아, 감당하기 애교들. 힘들어요? 아니요, 좋아요. 저는 좋은데. 아 그런 거였어요?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냥 민망한데 보기 좋아요. 민망한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해주는데 제가 민망한. 그럼 안 할래요. 숨진 또. 이제 아니, 우리 그럼 이 마지막 인사 해봅시다. 네. 잘 가요, 여러분. 그래도 서로 뽀뽀해 달라는데요. 그거는 좀 해볼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할래요? 아, 정말. 알겠어, 미안해. 알겠어, 인사.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최애는 우리 시즌이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안녕. 아 맞습니다. 시즌 여러분 항상 따뜻하게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밥 하루 세 끼 다 잘 챙겨 드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고 파이팅 해야 돼. 파이팅 해야 돼. 아 루카스 나의 사진 방송이었어. 야 여러분 안녕 갈게요. 바이바이. 다음 안녕. 다음 릴레이 비앱도 기대해주세요. 아 다음 릴레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게 뭔가를 할 거야.